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상, 미분, 수학 익힘책 하도록 할게. 자,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2이고 x의 값이 3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1이다.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자, 1에서 3까지 변할 때 3-1분의 F3-F1 맞니? 이래.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 변할 때 F4-F3 마이너스 1이래. 1에서 4까지 변할 때 이건 얼마냐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 요 2니까 F3-F1은 4. 다음에 얘 1이니까 F4-F3은 마이너스 1. 그러면 F4-F1은 더하면 되겠네. 더하면 없어지니까 더하면 3이 되겠네. F4-F1은 3. 얘가 3이야. 4-1. 3분의 3이니까 1이 되겠다. 알겠지? 자, 2번. fx가 이렇고 자,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그래 얘 같아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미분 개수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되고 그럼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답은 4번. 알겠지? 자, 3번. 다항함수 fx가 f1은 1이고 f'1은 마이너스 1일 때 자,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도 있지?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려. 자, 일단은 이렇게 할게. 먼저 이렇게 여기도 곱할 거야. 일단 요렇게 냅둬. 이렇게 먼저 해주자고. 이거 곱할 거야. 분리하고 나서 헷갈릴까봐.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없던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요 밑에 머릿속에 구상해서 필요한 거 fx제곱 마이너스 f1이 필요하니까 그럼 또 여기 x 플러스 1이 또 곱해질 거고. 자, 됐지? 그럼 일단 분리를 시켜볼게. 자, 리미트 x1.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하잖아. x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야. 그러면 분모에 곱해줬으면 분자에도 곱해줘야지. 그럼 약분하면 원래 그 식. 그 다음에 자,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1로 묶을까? 마이너스 f1로 묶을까?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네. 쭉쭉 해서 마이너스 f1이 남았어. 얘는 f 프라임 1이잖아. 얘는 2고 2 f 프라임 1 마이너스 f1. f'1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f1이 3이니까. 알겠지? 자,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다항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서 자, by a b일 때 옳은 것 옳은 것 한번 볼까? 자, 하나씩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보기 먼저 적어놓자.
보기 먼저 적어 놓을게. 자, 기억. FB-FA. B-A. 이어. F' B가 1보다 크다. 띠거. A분의 FA. B분의 FB. 자, 이런 문제는 한번 익혀두면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야. 자, 됐니? 옳은 거 고르는 거야. 0A, 1B. 자, 이거 먼저 할게. 자, B-A는 양이지. 이 식을 보면 얘 양이야. 그럼 B-A를 나누면, 그지? 안 바뀌잖아. 얘는 1이 되고. 어? A와 B,FB의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 1보다 크다.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크다. 자, A하고 A,FA, B,FB 이 평균 변화율. B, 얘가 기울기 1이잖아. 기울기 1이잖아. 얘보다 당연히 뭐야? 크지? 어, 맞아. 가볍게. 해결. 됐니? 그 다음에 F'B가 1보다 크니. 자, F'B. 볼게. 참 정확하게 그 보여 힘든데. 어쨌든 F'B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F'B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얘보다는 당연히 크지? 알겠지? 당연히 기울기가 크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니? 뭐긴 뭐야? 원점 지나지? 이게 생략된 거야. 왜냐면 F0이 0이거든. 아, 원점과 A,FA와의 평균 변화율. 원점과 B,FB와의 평균 변화율. 그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 자, A,A와의 평균 변화율. B,FB와의 평균 변화율. 일단 얘가 크지? 그래서 기억 니언이 답이 되겠다. 알겠지? 자, 5번. 자, 이런 함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첫째, x 0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f0은 2f0, f0은 0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y 대신 h 대입. 왜 하는지는 좀 이따 보여줄게. y 대신 h 대입. 선생님 왜 하셨는데요? 자, f'x 미분계수의 정리 들어, 아니, 도함수의 정리. 자,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인데 자, 봐요. 얘 넘겨버리면 얘하고 똑같지? 얘 넘겨버리면 그래서 fh 마이너스 xh가 되고 그럼 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f0. 어차피 f0은 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x가 남는다. 얘는 뭐 f'0이지. 아,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f'0.
자, 됐니? 근데 F'2가 4래. F'2가. 자, F'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F'0. 얘가 4래. 그럼 얘는 6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6. 알겠지? 자, 6번. FX의 도함수가 연소함수래. 도함수가 연소함수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1을 구하래. 자, 함수 FX의 도함수가 연소함수고, F'1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1을 넣어버리면, 일단 0이지? 그지? 자, 1 넣어볼게. 1, 0. 1 넣으면 0. 마이너스 F1이네. 아, F1은 0이야. 일단. F1은 0이 되겠다. 그리고 얘가 연속함수를 이용하자고.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아? F'1은 리미터 X가 1로 갈때 F'X하고 같은 거지. 왜? 연속이라며. F'이 연속이라며. 그러면 F'1이 이거하고 같으니까. 아하.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잖아. F'X는. 자,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자, 됐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리미터 X가 1로 갈때 우리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먼저 보면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i, 2. 그 다음에 이제 리미터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FX거든. 근데 F1이 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F1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오, 그렇구나. 그지? F1이 0이니까. 그러면 얘는 F'1인데 마이너스잖아.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자, 2 마이너스, 그지? 2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지. F'1이 2 마이너스 F'1이야. 그러면 2 F'1은 2니까 F'1은 1이 되는 거지. 별거 없지? 자, 7번. 얘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우리 앞에서 미분 개수의 정의를 갖고 다 했는데, 그다음 격식에 맞춰서 했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서술형 아니니까 그냥 풀자. 자, 미분 가능하려면 첫째 연속 조건이 돼야 되지. 그럼 봐. 우극한 함수값 2 대입한 거. 8 더하기 2a.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2 대입하면 4b 더하기 4. 2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4고, 그래서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미분 조건은 미분을 쳐. 미분 가능하대잖아. 3x제곱 플러스 a. x가 2보다 클 때, ebx, x가 2보다 작을 때, 우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 이를 넣으면 4, 3, 12 더하기 a. 이를 넣으면 4b.
자, A-4B는 마이너스 12. 됐니? 자, 빼버리면 2B는 10, B는 5. B가 5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A는 8. 알겠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풀자고. 서술형일 때는 또 뭐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고 앞에서 한번 했잖아. 알겠지? 자, 자, 8번. 얘 위에 점이니까 무조건 1,3 대입해.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B는 2. 그 다음에 그 접선이 얘와 수직이래. 아, 그러면 F 프라임 1이, 저를 fx라 두면 f 프라임 1이 얘와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돼야 된다 이 뜻이지. 얘 그래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아하, 제 y 프라임 2ax 플러스 b인데 1을 집어 넣으면 2a 플러스 b는 5, A 플러스 B는 2하고 연립하면 빼버리면 A는 3, B는 마이너스 1인데 얘에서 얘를 빼래 4. 답은 5번. 알겠지? 자, 9번.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있대. 이 정보 보면 딱 알지?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좀 미분 가능하대서 분자도 0으로 가니까 f2는 3. 그러자마자 F2를 집어넣어. 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2는 1. 그 다음 두 번째. 어?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 존재한다. 분자도 0. 그러면 G2 플러스 2는 0이니까 G2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G2로 바꾸면 되고, 어? G'이네.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얻어서 얘를 쌤이 hx라 놓을게. x는 2에서 미분계수는 h'2를 구하라는 거니까. 자, h'x는 곱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h'2니까 f'2 g F2, G'2. 따라서, F'2가 1이네. G2가 마이너스 2네. F2가 3이네. G'2가 3이네. 9 마이너스 2는 7. 답은 1번. 어렵지 않지? 곱미분. 자, 10번.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우리 1학년 때 할 때는 뭐 이렇게 큰 게 안 나왔고, 만약에 이걸로 나누면은 보통 조립제법을 써서 풀었던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자, 일단은 나머지 정리로 식을 세워보면, 자, 얘로 나눴더니, 몫은 니가 아니, 내가 아니.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누니까 1차 이하. 뭐야? 7x 마이너스 8이라 돼 있네? 그치? 아, 돼가 있네. 자, 그러면 1 넣었을 때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항등식이니까 0이 되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첫째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양쪽을 미분한다. 10x9 플러스 a는, 자, 미분 그대로 미분 또 양쪽에 1을 대입하면 10 플러스 a는 0, 0, 7이라고.
A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1.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알겠지? 자, 11번. 예예,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 그럼 접선의 기울기니까 F'X가 마이너스 1인 걸 골라. 그러면 쟤를 FX라고 놓을게. 그러면 F'X가 2X-5야. 얘가 마이너스 1인 X. 2X는 4, X는 2일 때야. 아, 얘가 F'2라고. 그럼 접점에 X 좌표야. 그러면 2, 콤마 접점이 뭐야? 2를 넣으면 4, 5, 마이너스 5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도 얘를 지나야 되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맞니? 2,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니까.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돼. 답은 2번. 알겠지? 물론 판별식 써도 되겠지. 자, 이번 시간 마지막 12번. 자, 얘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R, 얘와 다시 만나는 점을 S라고 할 때 가장 작은 자연수 변화. 자, 이런 거 좀 힘들어하지. 그리고 막 뭔가 혼자서 기획해야 되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Y'은 3X제곱 마이너스 2제. Y'은 3X제곱 마이너스 2야. 근데 쟤는 기함수 원점 대칭이잖아. 바로 그냥 X로 묶어버려. 절편을 갖고 그리자고. 그지? 절편을 가지고 그리자고. 절편. 자, 원점 대칭이야. 마이너스 루트 2, 0, 루트 2, 얘는 y축이 되겠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니? 위의 점이래. 위의 점에서 뭐 마이너스 1,1이라 하는데 P 접하는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거 Q, Y축과 만나는 거 R. 그다음에 얘와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S라고 한다. PQ. 자, PQ는 뭔지 볼까? PQ. 아, 예. QR. 오호. 예. 그 다음에 RS. 그 다음에 예. 알겠다. 됐니? 자, 그러면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고. F'-1을 구해야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지. 아, Y는 자, X 지나는 점 마이너스 1, 1이니까 아, Y는 X 플러스 2야.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2니까 자, 얘는 0, 2. R은 0, 2. 얘는 마이너스 2, 0. 됐지? 그러면 이 접선이 다시 얘와 만난다 했으니까 얘와 다시 만난다 했지. 그럼 얘는 중건으로 갖는다. 그래서 연립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는 X 플러스 2고 넘기면 중건을 갖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얘만 맞춰주면 돼. 얘만. 왜? 얘 중건을 갖기 때문에. 그럼 얘는 2, 그지? 얘는 2, 4네. 어쨌든 얘는 2야.
얘는 마이너스이고. 자, 그럼 바이. 이거 수선의 바를 내리면 삼각형, 그지? 수선의 바를 내리면 수선의 바를, 그지? 어차피 얘대 얘는 얘대 얘니까, 그지? 1대 2가 되고, 됐니? 그 다음 또 봐. 1대, 자, 이걸로 볼게. 자,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잖아. 그러니까 2대 4. 즉, 1대 2. 그러니까, 아, 1대 1이 되는 거지. 얘 둘은 비율이 같은 거지. 얘가 뭐야? 2고 얘가 2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는 비가 같은 거지. 그래서 2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대 2대 2가 된다. 알겠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닮은 비로 구한 거지. 1대 2대 2.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수학 익힘책 하도록 할게.